안녕하세요, 유티치크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배드민턴 달인이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 중에서 배드민턴 리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랑 좀 게임 방식이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픽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된 또 캐릭터 커스텀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성별을 고르는데요. 오, 게임 그래픽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했던 배드민턴 리그에 비해서는 많이 좋은 편이네요. 자, 한번 보죠. 여자 캐릭터, 남자 캐릭터. 이게 광고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광고에서 나오는 그 시네마 영상에서는 되게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인데 인게임은 좀 살짝 좀 그렇네요. 여캐들 캐릭터 기본 바탕이 괜찮으면 좀 여캐하고 싶은데 마음에 들진 않네요. 남캐로 하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은우, 조, 훈이 있는데 정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밸런스, 공격. 아, 그리고 옆에 또 키, 모멘트, 마술, 수법, 백절, 불구이라고 있어요. 공격으로 가도록 하죠. 훈 선수 스킬 해가지고 각자 어떤 선수마다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자, 튜토리얼 시작됐고요. 배드민턴 달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 전에 워밍업 하시죠. 오케이. 약타. 아, 똑같네 완전히. 약타, 강타, 그리고 위에는 스매시. 이제 서브를 주의하세요. 서브. 긴 서브가 왔네요. 후퇴. 적절한 타구 타이밍이 오기 전에 급하게 라켓을 휘두르지 마세요. 강타. 배드민턴 리그랑 완전히 똑같네요. 요거는 위에 스매시. 오케이. 오, 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스킬이 하나 이렇게 불들어와 있네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스매시.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주 감이 팍 왔습니다. 모든 조작을 습득했습니다. 그쵸. 매우 간단하네요. 이건 뭐야? 아, 머신.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됐고요. 중간. 뭐야? 벌써 끝이야? 경기 도우미. 그래, 이렇게 인게임의 그래픽적인 캐릭터는 스타일리시하고 예쁜데 인게임의 캐릭터는 왜 그러지? 대전하러 가기. 매칭 중. 오, 온라인 매칭인가? 매칭 성공. 아무래도 컴퓨터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프로필 사진도 어디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 플라워 시티. 자, 시작됐고요. 코인. 오, 서브를 먼저 정하는군요. 저부터고요. 일단 앞에서 길게 받았고요. 오, 가이드가 나오네. 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 PC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건 사람 아니야. 오, 공이 왜 이렇게 느려. 자, 이번엔 좀 스매시도 좀 섞어볼까요? 얘 몇 점 내기일까? 일단 2대0. 자, 스매시 칠만한 볼이 안 오는데요. 3점 내기인가 보네. 3점 내기? 배드민턴 리그도 3점 내기 같은데? 아, 중간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네요. 오, 차이가 있군요. 많이 못하는데? 자, 서브 주고요. 오케이. 좋아요. 어? 이모티콘도 쓰네? 진짜 사람인가? 스매시 진짜 좀 뛰어보세요. 네, 바로 퍼펙트를 이겼습니다. 레벨업 했고요. 여기 보니까는 신고라는 게 또 있네요. 뭐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첫 번째 보물상자 획득했습니다. 열어보죠. 뭐 배드민턴 장비라든지 그런 아이템, 유니폼, 뭐 신발 이런 거 주겠죠? 뭐 줄까요? 아이언 보물상자, 초급 음료, 라켓. 뭐 뻔하죠? 새로운 라켓 획득. 선수에서 아, 커스터마이징. 라켓 들어가서 이걸 착용해주고 레벨업. 그래서 장비 레벨업도 있군요. 오, 여기 선수 보니까는 캐릭터 스킨인가? 아니면 선수 자체인가? 되게 많네. 아, 야, 이거 퀄리티가 좀 많이 다른데? 아, 등급별로 좀 캐릭터가 좀 퀄리티가 차이가 있구나. 셜록이라는 캐릭터가 뭐 꽤 좀 귀엽네요. 뭐 아무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판 해보죠. 오, 이번엔 리그 같은 게 나왔고요. 실력 보이기 경기장. 뭐 해야 되는 거지? 친구 대전도 있네요. 그렇군요. 챔피언십 하면 되나? 트로피, 아, 트로피로 하는 거구나. 그렇군요. 챔피언십은 못하고. 실력 보이기가 뭐지? 체험. 아, 그래요. 그러면 셜록이라는 캐릭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 캐릭터가 괜찮네. 자, 등급이 높은 캐릭터죠. 이모티콘을 쓴다고? 오, 잠깐만. 야, 이동속도 완전 사기인데? 엄청 빨라. 와,
엄청 빨라. 오! 좋아요. 네트. 치고요. 오, 잠깐만. 야, 이거 제대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실제 경기에서도 저거는 대비를 못합니다. 스매시도 좀 쳐봐야죠. 아하. 근데 이속이 엄청 빨라. 쳐봐. 이거 계속 가이드 나오는 건가? 굳이 필요 없는데? 오, 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일단 제 캐릭터 능력치가 더 좋긴 한데 상대방 캐릭터도 능력치가 상당히 장난 아닙니다. 이건 기본 캐릭터면 절대 상대 못하는데. 좋아요. 자, 서브 주고요. 스매시! 오케이. 스매시 스킬이 굉장히 빠른데? 이거 대비할 수 있나? 오, 잠깐만. 공이 순간이동했어. 렉 걸린 건가? 자, 주고요. 5점까지 갔는데 이번에 몇 점 내긴 거지? 좋습니다. 6점. 6대2고요. 서브 주고. 좀 뜬볼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아, 늦었어. 아하. 스매시는 진짜 바로바로 빨리 해야 돼요. 판단이 중요해요. 뭐가 이상한데? 공의 궤적이 좀 비정상적이야. 확 꺾여버리는데? 아, 이거 왜 안다 이건. 7대4고요. 10점 내기인가? 오케이, 점프했죠? 좋아요. 어? 이게 아웃이야? 자, 상대방 체력이 지금 얼마 없죠? 체력 시스템도 그 배드민턴 이거랑 똑같네. 야, 공이 어떻게 저렇게 떨어져? 쑥 날아가다가 그냥 팍 꽂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라운드. 오, 체력이 엄청 많네. 상대방은 체력을 회복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그대로 갔는데도 아직 체력이 쌩쌩해요. 오, 아하. 오, 빠르다. 자, 서브 오는 거 잘 받아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서 짧게 서브 주고. 스매시, 좋아요. 2대1. 짧게 주고요. 길게 넘기고. 오케이. 체력 없죠? 체력이 없으면 아마 그 스윙 같은 것도 정확성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이겼죠 이제? 상대방 체력이 없고 저는 뭐 한 반 정도 남았고. 체력전 있네, 체력전. 5대1이고요. 서브 주고 바로 스피드. 아하, 안됐고요. 5대2 바로. 좋습니다. 6대2. 압도적이네, 압도적. 벌써부터 이렇게 끝판의 그 느낌을 알아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과금하란 얘긴가? 좋습니다. 아, 아웃됐어. 서브 받아주고요. 오, 야, 이거 진짜 빠르다 캐릭터. 이건 뭐 대처를 못할 수가 없네. 9점 내기였군요, 9점 내기. 자, 마무리는 스매시. 오케이. 야, 이렇게 그 끝판 캐릭터를 맛봐버리면은 일반 캐릭터 어떻게 해? 이번 영상은 찡봉이니까는 뭐 고급까지 깨보고 싶지만은 뭐 초급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가서 경기장은 아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입문 얘로 한번 해보죠. 아까 전에 엄청난 캐릭터를 해봤기 때문에 역체감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래요, 해보죠. 이것도 온라인 매칭인가? 자, 상대방 캐릭터는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좀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맵은 계속 플라워시티만 나오고 있네요. 좋아요. 과연? 자, 상대방 서브 받아주고요. 어? 수박? 아, 저런 임팩트도 있네. 되게 뭔가 되게 꾸미기 아이템들이 많이 있나 보네. 서브 주고 띄워. 아, 띄워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 좋습니다. 스매싱 포즈는 잘 만들어놨네. 진짜로 그 FM 스매싱이 저런 자세로 가거든요. 3점 내기군요. 뭐 체력이 뭐 쓰지도 않았네. 바로 가죠. 자, 서브 주고. 오케이. 입문 그 단계에서는 좀 많이 쉽네요. 오케이. 바로 난전 좀 해주고요. 뜨면 바로 스매시입니다. 오케이. 아니, 가이드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오케이.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자, 선수 모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리세마라 그건가 설마? 자, 1회 모집. 아, 선수 뽑기가 있네요. 모집으로 더 많은 선수를 보유해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보유 효과도 있는 건가? 레전드 모집권 한 장을 드릴 테니 시도해보세요.
레전드 모집권. 이건 못 참지. 자,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조이라는 캐릭터가 나왔고요. 선수 스킬이 장거리 달리기인 거 보니까는 그 체력 버프가 좀 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정예면은 어차피 똑같은 애 아니야. 이거 원래 이런 캐릭터 주는 건지 아니면은 리세마라 지금 실패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일반 모집에서 요거 한번 뽑아보죠. 무료 뽑기. 자, 과연 뭐 줄까요? 오, 타골. 아, 조각을 줬네. 야, 이것도 조각 시스템이 있어? 아, 참. 네, 뭐 찍먹으로는 이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달인이라고 하는 스타일리시한 배드민턴 게임을 좀 해봤고요. 솔직히 좀 배드민턴 리그에 비해서 그래픽적으로는 괜찮은데 좀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움직임, 공의 궤적 같은 거는 배드민턴 리그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배드민턴 리그는 그래픽이 좀 너무 그렇고 꾸미는 맛도 없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꾸미는 맛이라든지 랭크 올라가는 그런 재미, 또 온라인 대전이니까는 사람이랑 대결하는 재미,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